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7가지 브랜드 숨은 뜻 알아보기. 브랜드 속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첫 번째, 네이버. 네이버의 숨은 뜻은 내비게이트 더하기 ER, 길을 찾고 항해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. 두 번째, 레고. 레그 고트로 덴마크어로 잘 논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. 잘 놀아야 되잖아요. 일단 맞춰야 되니까. 잘 놀게 되죠. 재밌죠. 되게 좋은 뜻이네요. 세 번째, 롯데. 롯데의 숨은 뜻은 샤를롯 버프,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여주인공이라고 합니다. 굉장히 느낌 있는 이름이네요. 네 번째, HP. HP의 숨은 뜻은 휴리트 그리고 패커드, 이 두 창업자 첫 이름을 따서 만든 이름이라고 합니다. 다섯 번째, 캐논. 캐논의 숨은 뜻은 칸놈, 관음보살의 관음의 일본어 발음이라고 합니다. 카메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. 이런 되게 큰 뭔가 뜻이 큰 뜻이 있는지 몰랐어요. 여섯 번째, 칠성. 칠성의 숨은 뜻은 성이 다른 동방 청량음료 창업자 7명.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대한민국의 식음료 기업이고요. 이 이후에 롯데가 인수를 해서 롯데 칠성이 됐다고 합니다. 일곱 번째, 구글. 구글의 숨은 뜻은 우주의 모든 원자의 수보다 많은 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. 이 뜻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품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네요. 뭔가 뜻대로 됐지 않아요? 되고 네. 있는 중이죠.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. 이름 따라간다고.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브랜드들은 정말 이름을 잘 따라간 것 같네요. 지금도 뭐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대성할 기업들인 것 같은데 이 숨은 뜻을 아니까 더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지금까지 7가지 브랜드 이름의 숨은 뜻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진진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정보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